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일상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굳게 닫혔던 미술관과 캠핑장 문이 열리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내일부터 부분 운영을 시작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2m 이상 간격을 두고 미술 작품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갤러리를 폐쇄한 지 66일 만에 다시 문을 연 겁니다. 공연도 온라인 무관중 공연에서 오는 27일부터는 대면 공연으로 전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에서만 활동을 하니까 솔직히 답답한 면도 있었어요. 이렇게 딱 이제 전시로 오픈해주니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랄까? 상주 시립박물관과 자전거 박물관도 재개관해 시민을 맞았습니다. 차단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완화되면서 문화생활의 영역이 차츰 넓어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재개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하고 나니 정말 상쾌하였고 지친 시민들을 위해 안동시는 사흘간 자동차 극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탈춤 공연장 마당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예약을 한 차량 100대만 입장시켜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안동 계명산 자연휴양림과 단오 샌드파크 캠핑장도 오는 13일 재개장합니다. 100대에 한해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발열 체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화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도내 26개 도서관은 내일부터 지자체 운영 도서관은 오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관합니다. 단 밀접 접촉이 우려되는 자료실 좌석 착석과 열람실 이용은 계속 금지되고 대출 자료실 방문 인원도 시간당 20명 안팎으로 제한합니다. 이렇듯 일상에서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개인의 책임은 더 커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과 손 씻기 등 개인이 스스로의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